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들어 첫날 인사드립니다. 9월 2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전망 월요일이니까 일단 먼저 제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이를테면 이제 엔비디아 한 주였다 보면 이번 주는 이제 고용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고용의 주, 매크로의 중심이 되는 주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 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있고요. 내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고 중국도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7일 내 4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 나옵니다. 7월 구인 이직 보고서 보통 졸트라고 그러죠. 이거 나오고 구인 공고 건수도 나오고 구인 공고 건수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얼마나 하느냐를 또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구인 공고 건수도 지금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일 날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나온 이 비동업 취업자수 증가 이것도 상당히 일종의 고용 보고서의 선행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다음에 이날 ISM 서비스업 지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일 날 미국의 8월 고용 지표 실업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4, 5, 6일, 3일간은 계속해서 고용 관련 지표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이 세 지표 간의 이 상호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7월 달 수치가 4.3% 실업률 이렇게 나왔죠. 이제 앞서 이제 이은주 앵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예상치가 4.2% 정도. 그러니까 7월보다는 실업률이 소폭 낮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긴 한데 지난 7월에 4.3% 나왔을 때도 원래 예상치는 4.1%였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예상치보다도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태가 이번 8월 고용보고서에도 그대로 다시 나타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난달이었죠.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그 신규 취업자 수 이 숫자를 80만 명 줄이는 수정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뭐 시그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그것도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고용 시장에 신규 이 근로자 채용 이 관련된 수치가 좀 변동상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2%로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너무 시장 예상치에 너무 이렇게 안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이제 실업률이 이번에 예상치 4.2% 또 7월 달 4.3%부터 더 높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9월의 금리나 이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미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예상치보다 4.2% 맞춰서 나오거나 또 그보다 또 더 낮게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는 이제 정말 생각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시장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나 폭도 25pp로 이제 안정이 될 거라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이번 주는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이 고용지표 결과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방향성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달 이제 투자 주체별 성적표 나왔습니다. 1위는 외국인이 다시 지난 7월에 기관에게 뺏겼던 1위를 다시 회복을 하고 기관도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개인만 7월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수익률만 보면 외국인이 3.7% 플러스 수익률, 기관이 플러스 1% 수익률, 개인이 마이너스 1% 수익률 이렇게 된 것으로 나옵니다. 자, 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개인 기관들 상위 5개 종목 어떤 종목들을 샀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외국인은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바이오와 2차 전지 주들을 주로 상위권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보면 이들 종목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는 것처럼 8% 가까이 수익률을 냈다. 이게 상당히 8월 달 외국인 수익률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현대차 뭐 소폭 마이너스인데 큰 하락은 아니었고요.
상승이었고요. 자, 이번에 기관도 보죠. 기관도 역시 에너지앤솔루션에서 6% 수익률을 내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한국전력도 괜찮았고 삼성 SDI. 그러니까 여기도 기관도 2차전지 쪽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셀트리온에서 좀 손해를 봤고요. 하나금융지주, 금융주가 마이너스 5.6%가 떨어지면서 많이 수익률을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금융주들 하반기 특히 이제 9월, 10월 이렇게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제 개인 보죠.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여전히 1위죠. SKX 2위고. 두 종목이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또 마이너스. 네이버 5.8%. 네이버로 이제 체매출이 조금 한 셈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또 다섯 번째 순매수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거는 뭐 거의 10%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을 샀던 게 개인들이 주로 샀었는데 굉장히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저가 매수가 많이 들었던 거죠. 이제 바닥 찍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별로 좋지는 않았고 화장품주가 8월 달에 썩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거 영향을 개인들이 그대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산 거, 2차전지 바이오 쪽 보면 결국은 그 달에 그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한쪽으로 가는 섹터들이 있더군요. 그쪽에 많이 샀던, 그쪽을 많이 편입했던 그런 투자 주체들이 이제 수익률도 좋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크게 이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두산마켓과 로보틱스 합병 철회권은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주주총회를 물론 통과해야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시장에서의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병 이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안 바뀐 거의 핵심은 두산 마켓을 상장 폐지를 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넣는다. 이 부분이 이제 포기를 했다. 이 부분은 이제 철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마켓은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한 시장의 평가를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두산그룹 관련 주가, 계열사들 주가 흐름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두산 밥캣만 마이너스 5%로 크게 좀 떨어졌고 에너빌리티가 가장 좋죠. 2% 가까이 올랐고 로보틱스도 1.5% 넘게 그다음에 지주회사죠. 두산도 1% 넘게 각각 올랐습니다. 시장 분석을 이제 이거를 감안해서 해석을 좀 해보면 밥캣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합병안이 이 구조 개편안이 두산 밥캣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고 로보틱스와의 시너지 효과 언젠가는 나겠죠. 이 로봇 쪽에 대한 전망이 워낙 좋으니까. 하지만 그게 언제 날지에 대한 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몇 년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밥캣 주주들한테는 좋을 게 별로 없는 그런 개편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밥캣으로부터 들어오는 배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기대가 되고 두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두산이 뭐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초에 11일 날인가였죠. 사업구조 개편안 나오고 난 다음에 두산 관련주들 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나마 가장 덜 떨어졌던 게 주식회사 두산, 그러니까 즉 지주회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밥캣에서 들어오는 배당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밥캣이 갖고 있는 또 막대한 또 이 부채도 또 부담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서요. 결국은 배당을 받는 것만큼 부채 규모가 떨어지면서 나는 이 이자 갚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부채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해당 주가의 주주가치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에너빌리티도 손해볼 건 없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가 이제 되는 걸로 확정이 됐죠. 정확하게 날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9월 중에 나온다니까 지금 오늘 이제 준비는 다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을 동참 릴레이. 그즉 정부의 이제 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임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로 금융주들 중심으로 밸류업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는데 이제는 주요 그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들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밑에 표 한번 보면 월별 밸류 공시기업 현황도 보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보시면 되겠는데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공시라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계를 봐더라도 지금까지 29개인데 코스피가 25개, 코스닥은 4개니까 코스닥 쪽에 밸류업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직은 굉장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기업들 어디가 주로 좀 하고 있는지를 보면 LG, 포스코, 현대차 이렇게 크게 좀 보이고요. LG그룹 같은 경우 5천억 규모의 LG전자, LG화학 주식을 장내 매수를 하겠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수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이런 계열사들의 밸류업 계획을 4분기 중에 구체적으로 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앞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또 하나의 이제 그룹이 현대차죠. 지난주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3년간 25년부터 3년간 총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1년에 100원 벌면 그 100원의 35%, 35원은 주주들한테 나눠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최저 주당 배당금도 연간 10,000원, 또 3년간 자사주 4조 원 규모, 상당히 구체적이고 큰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주가에도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있는 그런 큰 기업들 중심으로 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주환원 정책의 적극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 22년에 본격적으로 밸류업 정책 시작해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한 2년 걸린 거죠. 톡톡히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리도 올해 이제 밸류업 지수 나오고 한 내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 밸류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정부가 독려한다고 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주주환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또 하나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공시하는 회사가 좀 적은데 결국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과 이 밸류업에 참여 못할 정도로 주주환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실적이 나쁜 기업 간의 이 양극화가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